이제 해제되니까 커플 또 뽑자. 근데 그게 참 난 그래. 난 솔직히. 너 또 열심히 돌 뛰려고. 아 그게 아니라. 커플 생각하니까 힘들어. 아니, 야 우리 막상 야, 좀 되게 뛰자, 커플 놀이할 땐 재밌는데 솔직하게 커플이 끝난 다음에 혹시나 우리 안에서 약간 어색함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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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색해? 왜? 좀 계약 커플인데. 아니 그래도 계약 끝났다고 또 그럼 너무 좀 내가 사실 매정해 보일 수 나 새로운 남자랑도 커플을 그래. 하고 싶어. 아 그래? 좀 아침에 저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저거예요. 저는 형 그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아까 문영 누나나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고 싶냐 보셨을 때 아 나도 계약 누나는 되게 하고 싶어 하면 그분들이랑 하고 게임에서 나도. 같이 하는 거는 뭐 나도 나한테 전화까지 해갖고 성구가 우리 고민하자 계약 커플 놀이 너무 보고 좋다 막 이러면서 그냥 저희하고 같이 시간을 안 보냈지만 새 친구분 의견도 편하게 얘기해줘도 돼요. 방송을 보셨으면 느낀 점 알아요? 계약 커플? 네. 어 그거 근데 너무 표기 좋아서 저는 아 지금 아, 하나 누나는? 내일 얘기니까 나 뭐? 그런 거 어, 하면 만약에 걸렸어 누나 아 그렇지! 여자들은 좋아해. 여자들은 좋아서 좋아해.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지. 설렘이. 응, 설렘이 있어. 뭐 이런 연애 자체를 해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. 아 연애할 때 이런 감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간접적으로지만 느낀단 말이야. 당사자인 혜경이는 넌 생각은 어떤데? 저요? 왜 혜경이한테 돌려? 재계약 제도가 있는 걸로 할까? 그래 재계약 연장도 있고. 어. 아, 너 왜 설기태? 아니 뭔가 다양한 거 다양한 몇 가지 제안을 줘야지. 아니 이거 FA도 해 FA. 어? FA도 있고 계약 연장도 있고. 어. 누가 좀 세게 지르면 옮길 수 있잖아. 다른 데 소속될 수도 있고. 신중한 거니까 두 분이 그러면은 설거지 하시면서. 네. 나 오늘 전혀 나 설거지 했는데. 아 그럼 오늘 오빠랑 언니랑 오빠랑 넷이서 하자 설거지. 넷이서 설거지. 넷이서 설거지. 그럼 넷이서 볼래? 어 커플끼리 얘기해요. 우리 둘만 할 수 없으니까 오빠 어때요? 내시다 내시다.